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일부 지역은 34도까지 오르고 도내 전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등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작은 아이디어들이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내리쬐는 땡볕에 도로가 가마솥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짧은 옷차림에 양산으로 무장했지만 찜통 같은 더위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오늘 전북 지방은 무주 34.3도, 임실 33.8도, 전주 32.9도까지 올랐고 전주 등 7개 시군에 폭염 경보가, 나머지 시군에는 폭염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리쬐는 뙤약볕 아래 한평 남짓한 그늘막이 걸려 있습니다. 길을 건너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던 시민들은 작은 그늘에 몸을 숨겨 잠시나마 더위를 피합니다. 짧은 시간 잠시 볕을 피하는 공간이지만 만족도는 그 이상입니다. 우선 햇빛을 가려서 좋고 편리하고 보기도 그렇게 흉하지 않고 얼마나 좋아요. 시원하고. 버스 정류장이나 광장 등에 설치된 대형 얼음 덩어리도 인기입니다. 길을 오가던 시민들은 얼음에 손과 팔을 갖다 대며 더위를 식히고, 놀러 나온 아이들은 아예 얼음을 끌어안고 떨어질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얼음 속으로 들어가고 싶고 시원하고 재밌었어요. 도내 곳곳의 공원에서는 분수가 뿜어대는 시원한 물줄기에 아이들이 몸을 맡겼고, 일부 관공서는 민원인에게 얼음물을 제공해 폭염 속 갈증 해소를 도왔습니다. 한편 기상청은 주말과 휴일에도 낮 기온이 30도를 넘기고 자외선 지수도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며, 노약자들은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시는 등 각별한 건강관리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